시장님과 함께 정경 리천을 만들어 가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노재석 광고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광고 최일남 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일 풍년당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조완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상자 차량이 있겠습니다. 아, 정상 보셨는데요. 3년 동안 이렇게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다 보니까 광고 동에 대한 영상도 그렇고요. 우리 이천시 전체에 대한 영상도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영상 보는데, 거기 언제 건데 지금 들고 있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좀 시정 보고를 드리는 게, 예, 마땅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취임하고 한 14개월 정도를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 9월달, 예, 그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찾아와서, 예, 그 이후로는 정상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학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보셨지만 저희가 저희 이천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진짜 모르시죠? 네, 한 1조가 넘습니다. 1조 5,400억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이제 보여진 그 동영상에, 네, 그 진행형, 그 다음에 결정, 뭐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줘야지만 우리 광고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23만 2천 시민분들께서 아마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2천? 그래도 살만하구나. 다른 도시에 비해 괜찮구나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1조 4천억 원 예산을 보면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광고 동민분들께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셔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지만 중부 내륙 철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북한을 건너 이제 유라시아를 건너 유럽까지 연결될 그 북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천에서 이 부발이 상당히 대한민국이나 이 동부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또한 우리 또 부발력이 있고요. 또 하이닉스가 또 아시겠지만 용인 쪽으로도 또 생산 우리 공장을 또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그 전략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게 평택이죠. 이제 평택으로 중심지가 모여지고요. 저희는 K자이에서 K 끝선에 있는 이천에 이제 그 하이닉스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올해 아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한 43조 매출을 냈더라고요. 거기 아마 순수익이 11조 정도 됩니다, 올해. 하이닉스. 근데 다행히 본사가, 저희 부발이 있습니다, 이천, 하이닉스 본사가. 그래서 그 법인세가 저희 이천으로 해서 이천시 재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한 많은 세수가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43조의 매출이 있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이천이 도농복합도시인데 그 농촌 지역이었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면서
저희가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예, 저희가 희생이 있었기에 그런 거대 하이닉스 또한 삼성 그런 LG 이런 대그룹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또한 2000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고 이천 시민분들이 계셨기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요즘 코로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저 먼 유럽에서는 아주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 또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천시 의원 이규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만나는 게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까. 코로나19에도 여러분들이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을 계속 유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1월부터 재난지원금, 이천시 재난지원금 받으셨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는, 나라가 거덜내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마중물처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데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그게 또 이천시 경제의 선순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을 무료로 주는 것 대신에 우리가 그걸 사용함으로써 경제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다행히 이천시가 재정이 또 여건이 돼서 국가에 25만원 더해서 15만원 더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추진해 주신 우리 이천 시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재난지원금 받아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사람의 삶의 질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 연구원에 의하면 카드 사용료가 36% 이상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안 쓸 때보다는 쓸 때 경제가 많이 돌아가고 지역의 경제도 도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또 광고등을 보면 여기 영상에는 안 났지만 광고등의 자랑, 관광자원이 하나, 두 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인공폭포 가보셨어요? 네.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설봉공원이요. 맞아요. 그게 어디고예요? 강원도죠. 그다음 또 하나, 음악분수 가보셨어요? 네. 네. 너무 멋있죠? 네. 네. 난 폭포 터지는 줄 알았어요. 폭죽 터뜨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서울에서 친구들이 오면 싱가포르 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이런 영상. 그러니까 앞으로도 설봉산에 체험할 수 있는 또 이제 관광 자원을 하나 또 만들 예정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행복한 광고통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도 만들어져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여러분의 삶의 질에 혜택이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날짜가 이해가 가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계획된 것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입니다. 오늘 또 광고동 찾아가는 간담회 또 엄태준 시장님 모셨는데, 제가 이렇게 박수 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작지 않았나? 우리 엄태준 시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앞서 우리 이천시의 서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이천시가 1년간 쓰는 예산이 1조 5,400억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분배나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무던히 우리 엄태준 시장님 노력 많이 해주셨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엄태준 시장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제가 뭐 앞서 이기아 시연님, 뭐 서학은 시연님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짧게나 좀 가벼운 말씀 전해드리고 좀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 광거동 같은 경우는 시장님 그 도시 재생의 사업에 절실하게 필요한 그 13면동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낙후된 연립주택이나 빌라 그리고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엄태준 시장님이 그에 비해서 환경적인 취지에서 우리 광거동을 2000시 13면동 중에서 가장 빛나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무던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회기관단체장님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못 가시게 기다렸습니다.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웠던 얼굴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항상 공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의원님들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저를 위한 자리도 아니고요.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드리기 위한 자리고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개 읍면동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간의 시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7번째니까 이제 반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4개 읍면동마다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읍면동만의 특성이나 색깔이 또 이 식정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까 함께 이렇게 들으셨지만 보셨지만 인도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청년 이제 음악인들인데요 이렇게 연주해준다 그래서 사실 감사한 마음도 한편 있었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 하면 또 오늘 같은 자리에서 클래식을 하면 예 또 관세장님들이 많이는 안 좋아하실 텐데 우리 대중음악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기대가 아까 들으셨지만 예 막걸리 한잔 나올 때는 뭐 그냥 박수 소리가 아주 예 그렇게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크게 나와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예 저보다도 우리 동장님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훨씬 커서 예 좀 속상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 또 어떤 질문이 나오실 텐데 제가 또 답변 못 드려서 난처한 상황이 있을까봐 우리 그 부서장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태영 일자리 정책과장님 자리하게 해주셨고요. 박서희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최정탁 도시개발과장님 이강훈 건설과장님도 자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소통홍보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요. 전국에 우리 이천시와 같이 시, 군, 또 대도시에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구청장을 선출로 뽑거든요. 그러면 시와 군, 자치구를 전국에는 다 합치면 229곳이 됩니다. 예. 그런데 229곳의 그 시군 자치구가 규모가 다 다릅니다.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가 있고요. 예, 뭐 3만 안 되는 그 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의 229개 시군 자치구를 인구 규모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예, 50만 이상의 도시, 50만이 안 되는 도시를 나눴는데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가 도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 50만이 넘는 그러한 도시에서 가장 도시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예, 발표된 것은 경기 화성시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리고 50만이 안 되는 도시 중에서 어디가 도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천시가 50만이 안 되는, 우리는 23만 도시입니다. 네. 50만이 안 되는 그 수많은 시군 자치구 중에서 앞으로 미래를 잡을 때 여러 면을 평가를 했는데, 네. 이천시가
가장 도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박수 한 분. 네,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정말 어찌 보면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행정을 배우면서 이렇게 공무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그 공무원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주고 있어서 그간에 보고는 못 드렸지만 아까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 과분할 수도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정말 많은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예,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외적인 평가도 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3년 반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요. 그 평가보다도 더 예,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난해 우리 이천시 관내에는 421개의 우리 리통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421개입니다. 지난해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청에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그 행정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천 관내에 그렇게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장님과 우리 훈영회장님, 노인회장님, 새마을 지도자 이게 네 분을 모시고 마을의 숙제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아시는 것처럼 예,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좀 위드 코로나를 하고는 있지만 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421개 마을을 전체 다 돌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대외적인 이천시의 평가도 자부심을 느끼지만 저는 이 421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마을 단위로 어떤 숙제가 있고 시민들은 어떠한 행동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잘 맞지 않는지 이걸 배울 수 있었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9개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시지만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런 행동,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행동들 애초부터 그렇게 뭐 목적을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예, 그러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천시 관내에 있는 421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행동을 한 것이 저한테는 가장 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면 박수 한번 앞으로도 예, 그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만 시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예, 이천시 행정을 끌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3년간의 우리 이천시정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 그거는 사실 6월 달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이루어진 거고 그 이후에도 예, 이런저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우리 이천시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행정을 할 때 사실 어느 지역은 이를테면 용인과 같은 경우는 수도권경비계획법에 따라서 서울이나 이 성남처럼 아주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그 인구를 받아낼 수 있고 공장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이 있고요. 우리 이천시, 여주시, 양평처럼 이 탈당에 있는 상수원 그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공장 짓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인구 늘리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대학을 세우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자연 보존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더 깊게 공부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그 제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와 시민사회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응원하고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예, 먼저 이천시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요. 예, 광고동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겁니다. 내년에 이천에 421개 마을이 있지만 이천에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보면 예,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 자치구에서 이렇게 읍면동 전체의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는 것도 이천시가 최초입니다. 그러면 이천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먼저 치고 나가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하고 예, 마을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은 보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사시는데도 또 한글도 모르시면 혼자 식당에 가는 것도 두려워서 못 가십니다. 왜? 한글을 모르니까 메뉴판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듣고 할 때 들어서 배울 수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는 거기다 못질을 하고 못을 하나 박아서 옷을 걸고 싶은데 그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천시 공무원들이 예, 그거를 다 확인하고 찾아내고 해서 도와드리는 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방치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는 창전동과 모가면에 예,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마을관리소를 두고서 여러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일정한 보수를 드리고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해당 읍면동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 예, 꼭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 안 하면 정말, 힘겨운 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예, 챙겨드리는 그 마을 관리소입니다. 그래서, 창전동과 모가면에서 했는데, 너무나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2010년 내년에 14개 읍면동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 지원을 해줘라. 부족한 부분은 2010 예산을 다 좋겠다 했더니 네, 다행스럽게 예산을 전에 다 이렇게 좀 지원해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예, 이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개 읍면동이 예, 똑같이 이제 마을관리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주민자치에는 예, 사실 너무나 많이 듣는데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그 의미 예, 이런 것들을 예,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시장이 된 지는 3년 반 돼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시민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저녁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예, 세금이 제대로 안 쓰여지는 것 같다. 공무원들이 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얘기가 제일 행정불신입니다. 네. 행정불신의 가장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이 공무원 사회인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아까 뭐 우리 의원님들이 1조 5,400억 원이에요. 1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라도 거기는 반드시 또 필수 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 예산이 있고요. 그러면 가용 예산 중에서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이 읍면 동별로 주민들의 대표가 아, 광고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예산 액수를 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들이 그 사업을 결정을 하면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아, 그 순서는 우리가 정한다. 대표들은 사업을 정하지만 순서는 우리가 정한다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하면 우리 이천시는 예산을 거기다가 예,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취임해서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현재도 예, 읍면 동별로 15억 원씩 예, 이렇게 해서 예, 공장님하고 이 통장님들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더 제도화 시켜내고 더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예, 전폭적으로 우리 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천시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한다니까 우리도 적극 협력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 아까 영상은 예, 이렇게 보셨으니까 완료된 사업 그리고 지역 발전 사업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봉공원의 뭐 우리 음악 분수하고 인문 복권은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예. 잠시도 아니고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답답한 말씀을 좀 예,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자 해서 이 인공폭포하고 음악분수를 조성했는데 예,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강거동 주민 여러분들이 박수를 가장 크게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도 한꺼번에 이제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만 예, 차곡차곡 하고 있고 또 사업 미통이 예, 그동안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행정복지센터 옆에 다목적 회관 한울림관을 예, 건립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설공공원 내에 우리 각 지역마다 독특한 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저희들이 공공 영역에서 이렇게 보존할 수 있고 지원해 드리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예, 이렇게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을 설공공원 내에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후계자들을 양성해내고 교육을 해서 그 부분들이 또 시민들께 아주 멋진 우리 지역 문화를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상점과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말씀드리고요. 예. 이렇게, 뭐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예, 다 이렇게 보셨던 거죠. 주차 공간 문제가 사실은 시에서 가장 그 좀 역점을 두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내에는 너무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차량 등록 대수가 만약에 10만 대라고 하면요. 적어도 30만 대를 세울 그러한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차는 이동하는 거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 집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요. 출근하면 직장에 있어야 됩니다. 저녁에 술 마시러 가면 그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주차 수요를 100% 다 담당해내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아주 혼잡스러운 그 지역, 그 시간대 거기만큼은 좀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것이 안 되어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렇게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예,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그러면 기존의 주차 공간의 두 배는 되니까, 예, 이렇게 많이 힘들고 이런 상황,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기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딱 치고 나올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리천 상류구 정비 사업 아시는 분들은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친환경적이지도 못하고 오염도 많이 되고요. 풀도 많이 무성하게 자라고 해서 사실 여기만 정비를 잘 해놓으면 진짜 이보다 더 좋은 그 휴식 공간이 없는데 예, 많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아주 멋지게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설봉호수 그 바로 아래부터 해서 중앙부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 위쪽으로 가는 데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학근린공원 조성은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신문을 통해서 보셨는데 예, 우리 순수 이천시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거기 들인다 이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일부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그 기부 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시설, 우리가 필요한 시설도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그 LG 자이 분양을 했는데 그게 뭐 땅값이 너무 비싸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뭐 이천의 대장동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사업자가 땅을 전체를 사서 또 이천시가 원하는 건물도 지어서 이천시한테 줘야 돼요. 그 70% 이상은. 그럼 나머지 땅만 여기 하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 토지 가격 평가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예, 이해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전선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시내에서 우리 이제 중립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우리 원도심은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역이 그래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면 구도심은 예, 따라서 이렇게 세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예상되어지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좀 선행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볼 때, 좀 아쉬운 게 왜 우리 원도심에는 그 전선들이 그렇게 팍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우리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거를 지하에 묻으면 되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도시에 가보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한 잔하고 50%씩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거를 하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마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꾸준히 해왔으면 사실은 예,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벌써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원도심에 대해서 지중화 저기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 이를테면 여기 동사무소에서 분수대 가는 그 길, 그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저 위에 불교회가 사거리 올라가는 길을 하고요. 아무튼 쭉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되고 나면 야, 이 거리가 왜 이렇게 넓어졌지?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예, 읍면동별로 15억 원씩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배정해 드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하천 정비, 뭐, 체육, 예, 이렇게 거리 조성, 마을 정비,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요거가 이제 주민 자치회가 되면 아주 폭넓게, 아주 멋지게, 확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천시 전체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건 얼마 전에 이제 그 발표한 건데, 제가 시민에서 보니까, 저도, 예, 일반 시민이었을 때, 지금도 시민이지만요. 그 선거 때마다 저도 그 얘기를 했고, 다른 후보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천에는 이 도로와 관련된 수건 사업이 중앙정부 국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그거가 있는데, 그게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전용도로 609 구간, 그리고 시내에서 이포 가는 길, 또 시내에서 대월, 모가, 뭐 설성, 이렇게 가는 길. 그 길이 뭐 국지도 70호선, 뭐 329 지방도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뭐 시에서도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노력한 결과 그분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시기를 얼마나 더 빨리 당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천시가 발전하려면 도로 인프라가 좀 예, 잘 닦여야 되거든요. 예, 그 점들이 해결돼서 참 기분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되어졌고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 평택 부발 강릉 가는 이 철도가 고속화로 최종 확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이걸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요. 지금 원주에서 강릉은 KTX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원주에서 여주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잖아요. 여주에서는 이천 거쳐서 광주 거쳐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는 경강선 전철이 있는 거고요. 중간에 역사들을 한 지역에 역을 하나만 관통한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 경강선은. 예. 그런데 여주하고 원주를 예, 곡선화로 해서 확정이 되었고 거기를 이어놓으면 강릉에서 우리가 이천에서 강릉을 가는 것도 이제 KTX를 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강릉에서 오는 KTX가 그걸 이어놓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광주, 예, 광주에서 수서까지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 공사가 되어지면 이제 수서역까지 가게 되는데 수서역은 GTX-A 노선의 중간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내려서 다른 데를 가려면 갈아타야 되니까 우리는 갈아타지 않게 설계를 변경해달라. 만약에 지금 그 계획이 안 잡혔다면 우리가 이천, 광주, 여주, 원주에서 그것만큼은 분담을 하겠다. 그러니 우리한테 그거 좀 해달라. 이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 아래 지금 중부 내륙 철도하고도 같이 맞물립니다. 이천이라는 그 철도망에 있어서 이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중부 내륙 철도가 이제 올해 부분 개통이 되죠. 충주까지요. 이거는 쭉 내려가면 어디에 가는 거냐면 문경, 성주, 상주, 거제, 통영을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예, 정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고 해서 중부 내륙 철도인데 이것도 KTX입니다. 고속화 철도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통영에서 출발한 우리 KTX가 부발을 거쳐서 서울로 가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개통이 다 되면 우리 이천 주민들은 강릉을 가든 통영을 가든 서울을 가든 예, 고속 철도를 이용해서 다니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시기를 당기는 건데 그리고 좀 더 환승하지 않고 아까 수서역에서 예, 한꺼번에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이천 지역으로서는 앞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철도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이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이천에서 예, 강남역까지 이제 강남까지 서울 강남까지 가는 이제 광역버스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 이천 시민들은 서울에 갔다가 한 9시 반 정도 되면 택시를 탔어야 됐어요. 여기는 버스가 없으니까 막차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동원대까지 와서 거기서 택시를 불러서 오고 그랬어요. 11시, 12시, 뭐 새벽 1시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니까 좀 어떻게 좀 그 광역버스를 이천 시내까지 좀 오게 좀 늦게까지 다니게 해달라 이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보시면 알지만 G2100번이라는 거가 이천에서 잠실 환승역까지 가는 그 광역버스입니다. 그거가 지난해 개통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그 노력을 해서 그것이 됐는데 시민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저항을 하셨는데 이천으로서는 그 광역버스가 갖는 그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미를 갖는 거를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당시에 경기도에 이천 잠실 그 광역버스 말고도 여러 개 노선이 한꺼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대체로 다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노선은 굉장히 승객 이용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우리는 광역버스가 잠실 가는 거 말고 반대로
거기를 가는, 강남역으로 가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실 가는 그 버스가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용도가 높으니까 이것이 확정이 됐는데, 저것도 진행 과정에는 서울시가 예, 반대했습니다. 강남역까지 오는 거를. 뭐, 그 이유는 뭐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서울시에서는 양보한다면 양재까지는 받아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우리는 양재까지 가면은 또 갈아타야 되고 하는데 안 된다. 강남역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대광역에서는 예, 우리 이천시 손을 들어줘서 이제 광역버스가 이제 두 대가 운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오가는 그 시민들의 발걸음이 좀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영상에서도 나왔고 수건 사업이 예, 자동차 전용도로 609 구간이 그간에 뭐 여러 사정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예, 진행이 되게 됐고요. 예, 동이천 IC 나중에 거기가 예, 확정이 돼서 이제 착공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데. 아, 시작할 때는 이 기본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숙주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건강을. 예, 건강도 침해가 되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보건의 문제고 사실은 생명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보건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경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먹고 이 코로나19가 더 길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이러스의 공격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니까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방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걸 오래 막다 보면 소상공인 다 죽잖아요. 그러면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두려워지는 그 시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드 코로나 하는 이유도 전에보다 코로나가 덜 위험해서가 아니라 예, 그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해서 확진자는 한 5천 명이나 7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위중증 환자가 문제인데, 뉴스에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중증 환자들 치명률을 낮추는 거에 우리가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예,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지자체도 노력해야 되고 시민사회에서도 예, 활동을 하실 때 마스크 전에처럼 똑같이 마스크 쓰시는 거, 그리고 악수하는 거 일부러 좀 삼가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결국 감염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것만큼은 똑같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마음까지도 다 이제 코로나 헤쳐져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예,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동안이 부족하니까 우리 이천시도 예, 그동안 하이닉스가 예, 이렇게 낸 법인 지방법인세가 좀 여유가 있어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 이렇게 저축을 해놨는데 그거 이때 좀 쓰면 좋겠다 해서 예, 시의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난해 15만 원 드렸고요. 이번에도 15만원 드리는데 상반기에는 이천 시민이긴 하지만 또 특수업종에서는 피해가 특별히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는 그 직종별로 직업별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특별히 재난지원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 복잡한 뭐 수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느끼고 배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거창한 행정, 화려한 행정, 그리고 너무 먼 미래의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거여서 그걸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사실 그게 빨리 서둘러도 1년 단위로 사업 계획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기로 말하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하는 목적이 우리 삶을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시민 행복 증진이 맞는데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금 당장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바탕에는 또 민생과 관련된 거니까 민생을 회복하고 예, 안정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예, 스마트 반도체 벨트 이거는 지난해 이제 그 4차 대한민국의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이 이제 확정 고시되면서 밝혀진 건데요. 우리 이천시도 1982년 이전까지는 다른 도시처럼 예, 뭐 할 수 있는 건 같이 할 수 있었고 할 수 없는 건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아, 용인시는 옛날에 이천보다 작았었는데 이렇게 커졌는데 이천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말씀도 사실 겉에 드러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1982년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거가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세 가지 종류의 그 저기로 나눴어요. 지역으로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인구를 분산시켜야만 되는 지역 과밀 억제권이요. 그리고 거기서 인구를 받아내고 공장도 지을 수 있는 생산관리권이요. 용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500만,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그 상수원, 상수원의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지역, 자연보존권이요. 우리 이천시가 그 1982년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연보존권이 전역, 이천 전역이 자연보존권역에 속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이것저것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왜 혜택을 보냐 하면 현대전자가 정주영 회장이 1982년도 그 이전에 세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예, 이 공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전자가 부도가 나고 분사 처리되면서 나중에 SK가 그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인수하면서 그 넓은 부지를 그대로 지금 현행법으로는 SK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서 해도 우리는 해줄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시는 용인시는 이렇게 저렇게 법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아파트도 마음대로 짓고 예, 막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천은 선배 시장인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률적인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을 할 때마다 우리 이천시는 여주 양평과 같이 환경 생태 벨트에 속했어요. 도시가 환경이 중요하고 생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발전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다라도 참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발표된 4차 예,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그거는 올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천시와 관련해서 이천시는 이제 생태벨트, 환경벨트에서 빼서 예, 반도체벨트에 넣어야 된다. 네.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하는 것이고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예, 삼성하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기업이다. 그 본사가 위치한 도시가 이천시인데 어떻게 환경만 강조하고 이럴 수 있겠냐. 반도체 도시로서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살려낼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주는 게 맞다 해서 용인, 평택, 화성과 함께 성남과 함께 예, 반도체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묶어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들이 계속 만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천 아트홀로 최종적으로 8개 도시를 다 시장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반도체 도시연합이라고 해서 그 연합체를 만들었고요. 그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목적으로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공동조례를 만들어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예, 같은 목소리를 요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천시가 거기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지 그 법을 통해서 이천시가 어떤 여기를 받는지가 사실은 우리 이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스마트 반도체 벨트는 네,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이천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드립니다. 네, 중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섭외 시장 때부터 진행되어 온 건데 하다 보니까 땅을 파는데 거기에 이제 신라시대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 파서 다른 데 보관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늦어지는 겁니다. 네. 어떻게든 뭐 하루빨리 좀 예, 분양 시민 여러분들께 분양하고 하는 상가는 올해 내로 다 좀 사업용지는 예, 분양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LH하고 상의해서 신속하게. 예, 우리 이천에는 이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그걸 키워내고 하는 그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순수 예산으로만 하면 한 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서 시민들이 그 낸 세금을 좀 절약을 좀 하자. 그래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땅을 좀 무상으로 사용 허락을 좀 받아내고 거기에 국비와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지어보자 하고 교육청에서 예, 승낙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비와 도비를 한 1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들여서 하면 이제 이 앞으로 보시면 굉장히 멋진 청소년들을 위한 그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도시의 또 경쟁력을 발휘합니다. 제1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예, 이 공원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그곳 옆에 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먼 데가 있는 것은 여행이 되고 소풍이 돼서 예, 바로 옆에 있어야 쉽게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 공원들은 좀 규모와 관계없이라도 좀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 화장 시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주 이웃인 여주하고 갈등은 있지만 예,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고 예, 공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또 힘을 부여해 주신 거라 이걸 멈추지 않고 가야 만드는 사업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먹거리 종합 전략은 이천은 도농 복합도시인데 농촌에서는 인구가 막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농촌에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살기가 힘든 부분들은 이 농산물 시장도 일반 공산품처럼 경쟁 시장에 다 내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들이 다 들어와서 기계화 되어지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기계가 대체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잉여 노동력들이 다 도시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내려면 이천 시민들은 가급적 이천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제도화 시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지역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예, 이천시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영어로 표현한 게 푸드플랜 그런데 지주분들은 예, 아, 왜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왜 내 땅에 들어와야 돼?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갈등이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시계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예, 서두르라고 마지막에 조금 예, 이렇게 생략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잘 정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육성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강고이통 풍량마커니 이재빈입니다. 이천시정 후과 이천시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신 시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 역사가 한 7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천시에서 도시가스가 시내에 있으면서 안 들어온 데가 저희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실 도시가스는 네, 우리 그 2020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면 일본이 시작할 때 적인데 아,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들이 이제 애를 쓰고 순서에 있어서 이제 가장 아, 시민들이 원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점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사드렸던 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좀 더 챙겨서 해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거가 물론 마을 주민들 중요한 거지만 이천은 421개 마을이고요. 시골 마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거기 가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도시가스 얘기 나오면 제가 또 어떻게 말씀도 못 드리잖아요. 네, 그런 점도 있으니까 도심지역은 그래도 조금 나은 거예요. 시골보다는. 그때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또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구청의 안순녀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저기 지하철역 지나다 보면 그 옆으로 좀 가로수하고 보행도로 또 도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옆으로요. 그 터미널이 향을 어떻게 잘 가는지. 예. 터미널 화장실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거 한번 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예, 철도에서 예, 타고 가면서 이제 바라보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필요하긴 하겠지만 거기가 이제 부지가 철도촌 부지예요. 굳이 그 우리 가로수를 세운다고 했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협조가 필요한 내용일 거니까 그거는 좀 저희들이 어 애를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터미널 문제는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백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예 이 터미널 사업자 버스 운송 사업자는 황금알을 낳는 이 사업이었어요. 돈이 되는 사업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스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터미널 사업자하고 버스 운송 사업자가 사실은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사실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천 터미널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엉망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걸 고치고 그러면 이천 시에서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 원성도 많고 자기들이 자고 최선을 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는 안 되니까 더군다나 뭐 시내버스에도 우리 적자 보조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라면 이천시가 터미널을 운영하는 게 맞다. 공영 터미널로 가는 게 맞다. 근데 법에는 일반 시민들이 사업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사업자한테 통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당신들이 옮긴다 그러면 그것도 도와주겠고 판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사겠다. 빨리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당신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 그럼 당신들 흔들어주고 먼저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소유자는 다른 사람한테 그걸 팔아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뭐 그네들이 개발하면서 터미널 사업권을 이천시에 양도를 하든지 포기하고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러한 그 애로점이 있어서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거기까지 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중요한 거는 공영 터미널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 최대한 서둘러 가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고 1동 김관중 노인회장입니다. 예. 예, 광고동 그 회관 옆에가 불법 건물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래서 예. 좀 양성화 시켜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광고동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화이팅!